처음에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이 만류를 했었어요. 왜 굳이 코스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셨을 것 같은데. 네. 바이크 가격 빼고 달리 투어링 가격? 횡단보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네네. 확실히 있으셨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엔진 네. 부분인데요. 이쯤에서 제가 궁금해지는 게 기존의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네. 남아있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클래식한 디자인인데도 색깔 자체는 굉장히 현대적이어서 네. 조화를 너무 잘 이루지 않았나? 사실 그걸 노렸고요. 네. 지율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굉장히 익숙할 수도 있으면서도 아예 새로울 수도 있는 그런 붕붕이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얼른 게스트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네. 출연하게 됐습니다. 붕붕이 혹시 어떤 건가요? 좀 반짝반짝 거려서 블루 캔디라고 한번. 혹시 오늘 의상도 이렇게 평상시 이제 타게 되면 웬만하면 스타일도 좀 맞춰서 입습니다. 오늘의 블루캔디 얼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캔디를 소개합니다. 와, 인트로만 봐도 반한 분 이미 계실 것 같은데 블루캔디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됐나요? 할리 데이비슨 전 17년식이 저한테 익숙할 수도 있고 어쩌면 네, 굉장히 네. 새로울 수도 있다고 했던 이유가 저랑 거의 같은 계열인 소프트웨어 슬림 제품이에요. 근데도 네. 이렇게 아예 다른 바이크처럼 꾸밀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3년 전에 친구가 할리 데이비슨 네. 바이크를 타고 있었는데 저는 뒤에 탔죠. 천장이 막 부근거림을 느꼈어요. 네. 883 아이언 집에 와서 자는데 그 고동감 잊을 수가 없어서 저도 똑같은 이제 그 아이언을 사서 친구랑 같이 타다가 점차 이제 커스텀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까지 온 거죠. 나만의 바이크를 만들었다? 멋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이 만류를 했었어요. 왜 굳이 이런 모델을 미국에서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확신을 갖고 커스텀 업체에게 말씀드려서 애초에 모티브가 된 그런 바이크가 있었군요. 네, 있었습니다. 제 기종은 소프트웨어 슬림이고 게스트님 거는 소프트웨어 슬림 S라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네. 모델이에요. 제 거는 1690cc고요. 네. 798cc인가 네. 약 100cc 네.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커스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드셨을 것 네. 같은데 네. 바이크 가격 빼고 달리 투어링 가격? 정말요? 저희 블루캔디의 자세한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캔디 소프트웨어 슬림 S 전면부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다른 게스트님과 다른 바이크들을 제가 소개할 때는 미리 공부를 조금씩은 하고 올 수가 네. 있었어요. 블루캔디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저한테도 오늘 너무 새롭게 공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요즘 뭐 트렌드가 네. 프론트 타이어를 인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거는 이제 기본 네. 26인치로 바꾼 거고요. 핸들이 유압 클러치 방식이고 프론트도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겉에 빼지 않고 핸들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쿠션이 높게 되는 타본 적이 사실 없어요. 네. 어떠세요? 만세라 하죠.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촐로 스타일에는 핸들의 높이를 좀 낮출수록 뭔가 좀 이질감이 생기고 어느 정도 이제 팔 길이가 높지만 않는다면 타는 데 전혀 지장은 없고요. 편하고 멋있죠. 바퀴 인치업을 하게 되면 네. 지상구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핸들까지 더 높아지면 힘들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반대로 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바퀴가 인치업이 되면서 프론트 샥에 대한 스프링이라든지 네. 카트리지를 3인 를 더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네. 밸런스를 봤을 때는 네. 아주 높거나 틀어졌다거나 이럴 수는 없었던 거예요. 볼 때보다 탔을 때 그 포지션은 생각보다는 네네. 괜찮다, 편안하다는 네네, 느낌이구나. 네. 이거를 끼게 된 목적은 디자인도 이뻤고 프론트 샥에 들어가는 스프링 코일이 있어요. 그것이 노말일 때는 상당히 소프트하거든요. 근데 인치업이 되다 보면 탈 때 네. 여기 간섭도 생기고 주행 중에 불안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안에 스프링도 바꾸면서 네. 디자인도 같이 고려를 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다 바꾼 거죠. 지금에 와서 생각 보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루캔디의 측면부 보실 텐데요. 측면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네네. 확실히 있으셨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엔진 부분인데요. 네. 엔진의 이 위에 헤드 캠 커버가 바뀌었는데 레트로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캠 샤프트 네. 커버만 따로 바꾼 거죠. 상당히 네.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샥 부분도 원래 이 소프트테일 네. 제품은 이 스윙암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윙암 전체를 바꾸면서 뒤에 샥도 같이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된 거죠. 브레이크 패드나 발판도 다 교체를 하신 네,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이쯤에서 제가 궁금해지는 게 기존의 소프트웨일 제품에서 네. 남아있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거의 없다. 머플러, 피쉬테일의 일종인 네, 네. 것 같아요. 네. 피쉬테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다르죠. 예. 거의 샤크테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생각해낸 말이지만 예, 예. 양쪽으로 달려있는 것도 특성인 예, 예. 것 같아요. 예. 궁금했던 점이 안전 부분이었어요. 제 바이크 따당이에 대해서 거의 지금 98% 정도 만족을 하는데 아직 만족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 부분이거든요. 네. 장시간 타다 보면은 허리가 그렇죠. 많이 네. 아프고 포지션이 네. 많이 뒤로 빠지는 포지션이라서 이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이 네. 시트 같은 경우는 기성품이 아니고 제 체형에 맞게끔 제작을 하게 된 거죠. 패턴이나 디자인 이런 것 네. 자체를 다 체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가족으로 다 만든 겁니다. 외관은 굉장히 최신식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옛스럽기도 네. 해요. 네. 레트로 버전의 한 일종인데요. 기존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벨트 형태로 돼 있어요. 벨트 형태로 그냥 놔두었을 때 전체적인 밸런스 느낌이 네. 올드한 느낌이 안 나고 체인 방식으로 바꾸게 된 거죠. 체인 자체도 이 블랙이 아니고 이 컬러 블루랑 맞춰서 체인도 파란색으로 맞춘 거예요. 벨트보다는 아무래도 체인이 여기에 더 어울릴 것 네, 같다고 더 생각을 하신 거구나.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네.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한 게 상당히 더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휠도 노말 상태는 인치 수가 14인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이제 18인치로 앞바퀴가 아까 26인치이고 뒷바퀴가 18인치. 마지막 저희 블루캔디의 뒷모습 후면부 살펴보실 텐데요. 네. 저는 후면부에서 저희가 들려드렸던 머플러가 양쪽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 뒷모습, 그 다음에 눈에 띄었던 게 길게 치마처럼 뻗어져 있는 이 휀다 네, 같아요. 휀다, 예. 이 휀다는 일부러 이렇게 바퀴를 덮는 모양으로 하신 네, 건가요? 네, 디자인을? 네, 이게 프론트 휀다랑 리어 네. 휀다랑 세트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긴 버전으로 네. 이제 끼게 됐고요. 도색 자체를 화려하게 가려다 네. 보니 뭔가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해서 조금 더 긴 걸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 보여주는 면적을 좀 넓히고 네, 싶으셨구나. 네, 네, 네. 뒤쪽 휀다가 짧으면 짧을수록 현대적이어 지는 것 같고 길면 길수록 클래식하고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네, 클래식한 디자인인데도 색깔 자체는 굉장히 현대적이어서 네. 조화를 너무 잘 이루지 않았나? 사실 그걸 노렸고요. 네, 제가 잘 캐치했네요. 네. 뭔가 전체적으로 센스가 많이 있으신 게스트님이시지 않았나? 네, 이렇게 오늘 특별한 세상에 하나뿐인 바이크 블루캔디 소프트웨일 슬림 S 만나보았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네. 너무 특별하고 예쁜 바이크, 옷까지 이렇게 세트로 맞춰주신 게스트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눈이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즐거웠고요. 제 바이크를 유울님 채널에 소개시켜드린다는 네. 것 자체도 행복했고요. 더군다나 같은 소프트웨일을 타고 네.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더 친근감이 가지 않나. 그리고 커스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네. 자기만의 개성을 좀 연출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커스텀의 문화거든요. 그 유저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오늘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저런 포인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욱더 멋진 리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뿡뿡 안녕.